크기가 아주 어마어마한 김밥이 있다고 해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. 김밥을 전 메뉴 다 여섯 줄, 그리고 라면 못 참지, 라볶이, 돈가스 못 참지, 돈가스. 팔뚝만 해요, 진짜. 그리고 더 놀란 게 밥이 안 보여. 한 입에 넘는 것도 힘들겠다. 와, 진짜 커. 아우가 아프다, 아우가. 아,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이걸 입에 어떻게 넣어, 이거를? 어? 나 오늘 김밥 먹고 아구 나갈 것 같은데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지금 부평역에 나와 있는데요. 어디 가요? 아, 나 걷기 싫단 말이에요. 움직이지 말아주세요. 저는 지금 차 안에서 오프닝을 찍고 있습니다. 오늘 제가 방문할 식당은 크기가 아주 어마어마한 김밥이 있다고 해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. 정말 크기가 팔뚝만 하다고 합니다, 여러분. 얼마나 크기가 어마어마한 김밥일지 들어가서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 볼까요? 아, 어디까지 가요? 나 걷기 싫다니까. 여기다 내려줘 버려. 아, 싫어. 아, 싫어. 식당 앞에 내려주세요. 네, 여러분, 이렇게 법대생 김밥 식당 내부로 들어왔고요. 내부로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깜짝 놀란 게, 와, 도서관인 줄 알았어요. 책이 엄청 많은데 전부 법에 관련된 책이에요. 여기 법대생 김밥이 진짜 법대생 분께서 만드신 식당이라고 하는데, 머리가 굉장히 어지러운데 저는 밥 먹으러 왔으니까 밥을 먹겠습니다, 여러분. 주문은 앞에 있는 키오스크로 하면 되거든요. 키오스크로 주문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볼 건데, 저는 여기 김밥이 진짜 맛있다고 해서 김밥을 전 메뉴 다 여섯 줄, 그리고 라면 못 참지, 떡볶이. 아, 떡볶이 먹을까? 먹어야지. 라볶이, 돈가스 못 참지, 돈가스. 여기에 막 꽈배기랑 핫도그랑 도넛이랑 디저트 종류도 굉장히 많거든요. 이거는 조금 이따가 주문해 보도록 할게요. 짠. 자, 여러분, 저는 이렇게 1차로 주문을 했고요. 이제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책 하나 좀 꺼내줄래? 저기요. 눈에 들어오네. 그게 제일 눈에 들어와? 응. 아, 그래요? 확실해요? 공부 좀 해봐. 멱다한테 책 꺼내달라 했거든요. 그랬더니 이거 꺼내준다. 저처럼 노동법 잘 준수하는 사장님이 어디 있습니까? 확실해요? 확실해요. 줄 거 다 주고. 이거 사장님이 직접 다 한 건가 봐. 여기 필기가 되어 있어. 어지러워. 넣어주세요. 저는 책이랑 안 친해요. 저는 메뉴판이랑 친해요. 자, 여러분, 주문한 김밥이 먼저 나왔고요. 먼저 나온 김밥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와, 진짜 여러분, 김밥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. 제 팔뚝만 해요, 진짜. 그리고 더 놀란 게 밥이 안 보여. 밥보다 속재료가 더 꽉꽉 차 있어요. 진짜 제 스타일의 김밥. 근데 지금 제가 뭐가 무슨 김밥인지 모르겠거든요. 여기서부터 짠. 와, 진짜 속재료 대박이지. 한 입에 넘는 것도 힘들겠다. 아, 재료들 맛 조합도 좋은데 속이 꽉 차 있어가지고 한 입에 먹는 이, 와, 푸짐하다, 진짜. 자, 이번에는 참치김밥. 자, 여러분, 참치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종류별로 하나씩 다 먹어봐야지. 요거 치즈.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는데, 와, 진짜 커.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역시 큰 게 최고야. 어, 돈가스다. 오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찾은 거 먹으니까 마음이 아프다. 내가 먹을게. 돈가스만 빼먹고 줘.
아, 오케이. 야, 터진 거는 군인 먹어요. 난 이쁜 거 먹을래, 이쁘니까. 무슨 소리야 하는 거지? 난 이쁘니까 이쁜 거 먹을래. 이거 아이스티 드리겠습니다. 이번엔 참치 고추. 와, 고추 맵다. 고추 매워. 많이 안 매울 줄 알았거든요. 고추 청양고추다. 진짜 맵다. 이건 뭘까? 스페셜 김밥. 오, 맛있는 거 다 들어갔어. 스페셜 김밥. 스페셜 김밥에는 계란, 치즈, 그리고 고기. 이거 제육볶음인 것 같은데 제육도 들어가요. 다른 거보다 크기가 훨씬 더 커요. 감사합니다. 와. 너는 입이 터질 것 같은데. 뭔가. 아, 종류별로 하나씩 다 먹어봤는데 크기는 여기 일정한데 스페셜 김밥은 훨씬 더 크고 굉장히 맛있어요, 하나같이. 역시 김밥은 꼬다리지. 아우가 아프다, 아우가. 말이 없어. 그 혹시나라도 연인들이랑 같이 먹지 마세요. 언니 다행이네. 꼬다리 먹는 거야. 우왕. 아, 라볶이 못 참지. 어, 뭐야, 떡볶이 양념 소스 진짜 맛있어. 돈까스 라면. 떡볶이 떡은 밀떡. 와. 어머, 돈까스 미쳤다. 와, 돈가스 진짜 갓 튀겨가지고 엄청 바삭바삭해요. 이 치즈김밥을 떡볶이 국물에 적셔서.
저 이거 소스 너무 적어요. 소스 리필이요. 와. 소스 듬뿍. 감사합니다. 와, 왜? 거진 다른 김밥들은 다 먹었는데 요게 좀 남았잖아요. 요거는 매워. 청양고추가 매콤해요. 아,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이걸 입에 어떻게 넣어, 이거를? 어? 나 오늘 김밥 먹고 아구 나갈 거 같은데? 아, 안 돼, 안 돼. 이거 안 돼, 이거 안 돼, 이거 안 돼. 이거 절대 안 돼, 이거는. 이거 두 번 나눠 먹어야 돼. 아, 김밥 먹다가 입 터지었어. 와,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게, 야, 이 꼬다리 미쳤어요 진짜. 이거 무슨 대왕김밥 수준이야. 대왕김밥 저거 내가 한 입에 먹을 테니까 휴가. 휴가? 이거 한 입? 한 입에 절대 안 될 텐데. 내가 이거 아까 해봐서 알거든. 오케이, 한 입 콜. 도전해야지. 도전 외쳐. 이건 그냥 도전 안 해도 된다. 먹어. 아, 네, 여기 당근 나왔어. 소스 다 나왔어, 안 돼. 안 돼, 들어가 못 줘. 못 씹어, 말 못 해. 아니, 키위 소스가 맛있다고. 와, 마지막. 와, 이렇게 김밥 6줄 모으니까 배부르다. 김밥이 되게 포만감이 있는 음식이잖아요. 다섯 조각이라고 양 얼마 없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시는데 아니야, 진짜 아니에요. 일반 김밥의 1.5배. 진짜 진심으로. 와, 이제 밥밖에 안 남았는데 이 밥은 라면 국물에 말아먹도록 할게요. 라면 국물이 얼마 없어서 되려나 모르겠다.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게 아니고 밥에다가 라면 국물을 말아먹는 건데. 반숙은 못 참지.
네, 여러분 오늘 이렇게 법대생 김밥에서 맛있는 분식 메뉴들을 전부 먹어보았는데요. 일단 제가 김밥을 전 메뉴를 먹어봤는데 진짜 종류마다 맛도 각양각색이었고 재료도 너무 푸짐푸짐하게 들어가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. 무엇보다 크기가 정말 놀라웠고요. 제 팔뚝보다 두꺼운 김밥. 솔직히 진짜 먹는 내내 입이 아팠어요. 떡볶이, 양념소스 정말 굉장히 맛있었고요. 돈가스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냥 갓 튀긴 돈가스는 사랑입니다, 여러분. 라면이랑 김밥의 조합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디저트는 포장이 갈 거예요. 아, 구인님이 주차 낸다고 카드 갖고 갔어. 디저트 못 먹어.